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8월 27일 현재 시간 16시 25분입니다. 저희는 이제 전면에 보신 속초 시립박물관의 시량민 문화촌 같이 포함해서 발해역사관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현재 위치가 이곳이 이제 현 위치로부터 이곳 코스를 쭉 이동해서 이곳 이제 발해역사관 연못, 그 다음에 시량민촌, 그 다음에 이제 16, 17번 그 전망대하고 박물관 코스를 이동할 예정입니다. 이곳은 이제 지금 보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돼 있고요. 이곳의 입장료는 2,000원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저희가 가용을 해서 오늘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. 전면에 지금 천하대장군하고 지하대장군 표시가 있고, 이거 바람개비 언덕을 형상하는 조형물이 돼 있습니다. 또 시립박물관의 이제 공동 취사장이 오른쪽에 있고, 역시 발해역사관이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일단은 이거 첫 파스인 발해 역사관 코스를 이동하면서 시량민 문화촌하고 아까 말씀드린 속초 시립박물관 이렇게 이동하는 코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